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이강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조명을 사용하시면서 소프트박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박스, 그러니까 한 대의 소프트박스를 가지고 조금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면 좀 무난하고 평이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소프트박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피사체와 소프트박스, 조명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소프트박스 그냥 이렇게 흰색 소프트박스가 있는 것과 그리고 앞쪽에 그리드를 장착했을 때 느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프트박스를 뗐을 때 안쪽에 실버의 리플렉터만 가지고 촬영했을 때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 느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서 한번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타일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냥 소프트박스만 가지고 일반적인 라이팅이죠. 그러니까 사광이죠.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죠. 이렇게 약간 45도 앞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가장 무난한 인물사진 찍을 수 있는 조명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쪽 광대 쪽까지 살짝 라이팅이 들어와주는 빛이 가장 일반적인 라이팅 방법인데 그 라이팅으로 해서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그냥 리모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델이 돼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은 카메라로 촬영을 할 거고요. 이 카메라로 촬영할 거고 조명을 제가 뭐 지금 모니터링이 안 돼서 정확히 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테스트 촬영 해볼게요.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찍었을 때 조금 이 조명이 이쪽에서 지금 가깝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어둡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보드를 사용을 해서 만드셔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쪽은 검정색으로 했고 이쪽은 흰색으로 해서 인물 옆쪽에 세워주시면 반사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맞고 튕겨져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모델이 시원치 않아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흰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바꿨을 때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쪽에 세워져 있는 판이 검정색으로 바뀔 때는 빛이 반사되는 게 아니라 빛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반대쪽이 훨씬 더 어둡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한번 찍어볼게요. 자, 보셨던 것처럼 이 보드를, 검정색 보드를 옆쪽에 대고 촬영을 하면은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그림자가 좀 진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흰색 보드를 옆쪽에 세워주면은 빛이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반사가 돼서 조금 그림자가 약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금 남성적이고 좀 강인한 느낌을 원할 때는 컨트라스트를 준 그림자가 좀 있는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검정색 보드를 옆쪽에 세워서 빛을 흡수시켜서 촬영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은 흰색 보드를 써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인물을 표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프트박스를 이용해 촬영을 했는데 이번엔 소프트박스 앞에 그리드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그리드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해볼 건데 그리드를 장착해 촬영하면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소프트박스 앞쪽엔 그리드를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찍찍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쪽에 그리드를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 소프트박스에 장착하는 그리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반 리플렉터에 앞에 허니컴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빛이 뻗어져 나오는 각도가 한정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빛이 퍼지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인물 쪽으로만. 그래서 조금 더 컨트라스트 강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은 아까 보셨던 사진과 지금의 그리드를 장착했을 때 뒷배경의 컬러감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 얼굴 쪽에 떨어지는 컨트라스트도 한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뒤쪽 배경이 어둡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처럼 보드를 흰색으로 세워보고 검정색으로 세워보고 또 차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뭐 반사판이 있으면 반사판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흰색으로 해서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모델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바꿔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모컨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리모컨을 쓰다 보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그리드를 활용한 촬영, 그리고 옆에 세워져 있는 보드들을 흰색을 사용하느냐, 검정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하드한 빛을 원한다? 그럴 때는 이 소프트박스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소프트박스에 이 그리드와 그리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안쪽에 이 막을 제거를 하고 촬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하드한 라이팅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프트박스를 사용하실 때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중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이게 디퓨저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얘를 설치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빛이 피사체에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막을 설치를 않고 촬영을 하시면은 가운데 부분만 밝고 사이드는 좀 어두워지는 그런 빛을 뿜어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막을 설치를 하고 촬영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 한 개의 라이트 쉐이핑 툴, 소프트박스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뭐 설명을 안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조명과 배경의 거리에 따라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아주 기본적으로 소프트박스에 그리드를 장착하고 이렇게 검정색, 흰색 보드를 옆에 세워서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 많은 스튜디오들에서 이렇게 흰색의 호리존을 사용하는지도 여기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박스는 뭐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팔각 소프트박스를 사용을 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박스가 있죠. 사이즈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만약에 전신을 찍고 싶다면은 큰 긴 소프트박스 사각을 쓰시거나 아니면 대형 팔각 소프트박스를 쓰시는 게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가장 큰 차이는 눈에 비춰진 캐치라이트 차이가 가장 크고요. 이렇게 원형 느낌의 그러니까 팔각 느낌의 소프트박스 쓰시면은 눈에 들어가는 캐치라이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쁘게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사각을 쓰시면은 눈에 들어가는 좀 네모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전체적인 쉐입을 원하느냐, 크로즈업을 원하느냐. 저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크로즈업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좀 팔각 소프트박스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 어떤 걸 쓰는 것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이고 일단 소프트박스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명을 활용하는 거에 정답은 없겠지만 아주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스스로 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